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 초입에 담근 김장김치는 가장 맛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계절보다 당도가 높고 수분이 적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삭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치통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치통이 냄새가 아주 심하죠? 그 냄새를 제가 오늘 세 가지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 보실까요? 저는 올해 10년 넘게 사용한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 새 김치통도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새 제품의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면 플라스틱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좀 빼주고 김치를 담아야 됩니다. 김치를 담아서 사용했던 이런 작은 플라스틱 통들도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김치물도 다 배어 있습니다. 김치 냄새가 배인 용기에 다른 반찬을 담게 되면 맛까지 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김치통에 배인 냄새를 제가 완벽하게 빼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할 방법은 쌀뜨물입니다. 저는 쌀뜨물에 효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 쌀가루를 한 스푼 더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쌀뜨물의 색이 진합니다. 그리고 냄새 제거에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식초를 한 스푼 넣어줄 겁니다. 식초는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쌀뜨물과 식초가 잘 섞이도록 혼합해 줍니다. 그리고 통에 부어 줍니다. 뚜껑을 꼭 닫아 주시고요. 마구 흔들어 줍니다. 뒤집어서도 흔들어 주고요. 뚜껑에도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도 흔들어 줍니다. 이 통에 쌀뜨물을 넣어 주실 때 많이 넣게 되면 무거워서 흔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쌀뜨물의 농도를 진하게 해서 조금만 부어준 다음에 흔들어 주면 더 흡착률이 더 좋습니다. 한번 사용했던 쌀뜨물을 다른 용기에 부어 줍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이렇게 흔들어 주기만 했는데도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쌀뜨물에 오랜 시간 담궈 놓지 않아도 쌀뜨물의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한번 사용했던 물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팔에 힘이 되신다면 오랜 시간 흔들어 주는 게더 효과가 좋습니다. 팔에 힘이 없는 분이라면 쌀뜨물에 그냥 담궈 놓으세요. 그 대신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효과 좋은 방법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재료는 커피숍에서 가져온 원두커피 찌꺼기입니다. 이 원두커피 찌꺼기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가까운 커피숍에 가셔서 달라고 하시면 무료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가져올 수 있지만 커피 한잔 팔아주는 센스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 원두커피 찌꺼기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담아줄 배주머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커피 찌꺼기에 입자가 굵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뚜껑에 고무 패킹에 사이에 끼면은 그게 곰팡이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주머니에 담아서 물만 사용할 겁니다. 주머니에 담아서 물만 사용하게 되면 통을 세척할 때도 더 편리합니다. 커피 물의 농도도 진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커피 찌꺼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구를 꽁꽁 묶어줍니다. 한 스푼만 사용해도 효과는 좋은데요. 저는 조금 넉넉히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통에다 쏙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적당히 채워줍니다. 내가 들고 흔들 수 있을 만큼만 물을 채워줍니다. 커피즙이 잘 나오도록 흔들어줍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커피즙이 잘 빠지도록 주물주물해서 더 빼줍니다. 커피 가루를 사용할 때에도 식초를 넣어주면 시너지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식초를 한 스푼쯤 넣어줍니다. 커피와 식초를 넣어주게 되면 잘 불려낸 냄새와 때를 커피가 흡착해 주는 원리로 김치통 냄새가 제거가 됩니다. 첫 번째 쌀뜨물을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커피의 물도 한번 사용했던 것을 다시 재사용합니다. 사용했던 물을 다른 통에 옮겨가면서 계속 사용해도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은 찌꺼기를 사용할 때 배 주머니까지 같이 넣어서 흔들어주게 되면 통에 이물질을 더잘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배 주머니 채로 넣고 통에 흔들어주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배 주머니에 넣어서 했더니 찌꺼기도 하나 손에 묻지도 않습니다. 저처럼 배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하게 되면 헹굼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집안일을 하실 때 생각을 살짝만 바꾸면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원두커피 찌꺼기가 없는 분들도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이런 커피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 커피는 블랙커피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만 넣어주어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블랙커피 하나를 톡 떨어뜨려주고 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식초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또 마구 흔들어줍니다. 이 블랙커피도 찌꺼기가 하나도 없어서 헹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헹굼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밖에서 이 작업을 해서 아주 수월하게 했습니다. 시골에 사는 장점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 큰일 할때 일이 참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천연재료 쌀가루와 커피 찌꺼기, 커피 스틱, 이걸 가지고 냄새 제거를 해보았습니다.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중에서 원두커피 찌꺼기가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김치통에 물기를 쭉 빼서 햇볕에 말려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야유에서 할수 없는 분이라면 베란다에서 물기만 바짝 말려주어도 냄새는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김치통의 냄새 제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과일로도 가능하고요. 저처럼 새해 플라스틱 냄새가 지독하신 분들은 알코올로 닦아주어도 됩니다. 소주 원액을 통에 부어주고 그거를 흔들어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생주에 묻혀서 닦아주기만 해도 됩니다. 저도 새 김치통을 뚜껑을 열어봤을 때 플라스틱 냄새가 아주 심했는데 오늘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제거를 해보았는데요. 아주 완벽하게 냄새가 잘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요즘은 김장김치를 추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서두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선한 재료들로 갓 담은 김장김치는 쭉쭉 찢어서 따끈한 밥에 올려서 먹게 되면 그 맛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김치통에 냄새는 쫙 빼주었고 김치만 이제 맛있게 담그시면 됩니다. 맛난 김장김치와 보들보들한 수육 꼭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